PPT 화면 보시면 마케팅 본부장도 아닌 마케팅으로 적었습니다. 마케팅입니다, 이게. 오타까지 되면서 불성실하게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문체위 행정실에서 받아줄 수 있는지 굉장히 이해가 하기 힘듭니다. 민간인도 아닌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공공기관 이사라는 사람이 국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불출석 사유서를 좀 제출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참 의아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훼손한 행위이자 우리 국회의 치욕이자 저는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참고인으로 신청한 장정선 중소기업 유통센터 이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초 황희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하려 했으나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참고인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겸허히 수용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그렇게 좀 어떤 숨기려는 게 많은지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문제의 요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그 도종환 위원장이 PPT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전성 참고인이 불출석 사유에서 원본이 어떻게 행정실에 있습니까? 원본 행정실에 있습니까? 혹시 실장님? 예, 행정실장입니다. 예, 원본이 행정실에 있습니까? 예, 진단서 및 불출석 사유서는 저희가 사진을 통해서 전송받았습니다. 원본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본 의원이 파악한 바 불출석 사유서를 휴대폰으로 찍어서 진단서와 함께 문자로 행정실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이사인 장정선 이사가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도 않았고 자 PPT 화면 보시면 마케팅 본부장도 아닌 마케팅으로 적었습니다. 마케팅입니다 이게. 오타까지 되면서 불성실하게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문체위 행정실에서 받아줄 수 있는지 굉장히 이해가 하기 힘듭니다. 민간인도 아닌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공공기관 이사라는 사람이 국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불출석 사유서를 좀 제출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참 의아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훼손한 행위이자 우리 국회의 치욕이자 저는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정선 이사는 2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 병가 신청을 제출했는데 신청 일자는 2월 5일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급했으면 먼저 휴가를 가고 신청서는 나중에 제출을 했을까요? 이게 또 어떻게 인사청문회만 기간만 참 아프다는 게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법한 어떤 내용들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입법부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어떤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현 정부의 공공기관 이사에 대해 국회가 모든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전성 이사랑 같은 동네에 살면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후보자가 참고인 불출석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방치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이 상황에 대해 경위를 철저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5조 2에 보면 증인의 경우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참고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좀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알고 있는데 불출석사에서 제출 부분입니다. 방법적으로 그것이 좀 불순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의원님 예.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증인과 문제가... 참고인의 경우는 좀 다르다는 점을 의원님께서도 조금 양지해 주시면 예, 예.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지난 2월 3일 본 의원실에서 문체부에 자녀가 다니는 외국인 학교 입학 과정에 학교 측에 제출한 서류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개인정보 등으로 제출하기 어렵다고 해요. 좀 이해가 좀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2월 4일에는 문체부를 통해서 외국인 학교의 응시 일자와 합격 통보일, 등록금 납부 일자와 납부 방법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해야 했습니다. 사진은 외국인 학교의 상황을 설명하고 요청한 자료인데 그런데 어제 문체부로부터 요청하신 자료 내용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제출할 수 없다는 그 양해를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가장 큰 문제가
이 자료에 관련해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 의원실에서 외국인 학교에서 서울시 교육청으로 해당 내용을 기입하여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 서울시 교육청에서 다시 문체부로 자료를 보낸 것을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어제 오후에 본 의원실에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거짓말까지 하며 자료를 은폐를 했습니다. 왜 은폐를 할까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게? 자, 후보자께서 제가 볼 때는 은폐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문체부가 자발적으로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은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 앞에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로밖에 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를 볼 때 후보자 입장에서 어떤 민감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개인정보 문제나 또는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요청한 자료는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이러한 자료를 오후에 받을 수 있게끔 조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